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harsh, severe, 가혹하다, 심하다 이런 뜻을 갖는데요.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arsh라는 것은요, 너무 강하다, 잔인하다는 얘기죠. 또 불쾌함이 크다, 불편함이 크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harsh 할 때는요, 비판적이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 아주 가혹하게 비판한다, 그럴 때 쓸 수 있죠. 그런데 severe는요, 원칙이나 판단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다, 극단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에 잘 쓸 수 있고요, 상황, 어려움, 피해 등이 굉장히 크다 할 때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severe는요, 우리가 아는 다른 표현으로 가자면 very serious, 그렇게 하면 얼추 비슷하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조심하실 것은 severe가 고통 쪽에 자주 쓰여요. 그런데 harsh는 비슷해 보이지만 pain과는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severe pain 아주 좋습니다. harsh pain 그런 표현 못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어로 해서요, I'm harsh 혹은 I'm severe 이렇게 했는데요, 둘 다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I'm a harsh judge of character. 만약 나는 character, 어떤 사람의 인품, 인성, 저희 과거 강의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혹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judge란 말이 있을 때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냥 I'm harsh, I'm severe 이런 식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명사형은요, severity 그리고 harshness 이렇게 가는데요, 예를 들어 there's a spectrum of severity,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증, 고통, 질병과 관련된 쪽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질병의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스펙트럼은 뭡니까? 분광기잖아요. 빛을 하나 딱 비추면 거기서 수많은 빛이 나오는데 한쪽 끝에서부터 한쪽 끝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맥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m in pain, 나 고통스럽다 이럴 때도 I'm harshly in pain, 안 됩니다. I'm severely in pain, 아주 좋습니다.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Severe asthma is thoroughly investigated by a specialist. 심한 asthma, 천식이죠. 이것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스페셜리스트는 그쪽 분야에서 특화된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질병 관련됩니다. Severe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harsh는 많이 어색합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POWs are subjected to harsh treatment. 여기서는 harsh가 아주 좋습니다. Severe 해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어색합니다. 예를 들어 severe treatment options. 이런 식으로는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데요. treatment만으로 됐을 때는 harsh가 좋습니다. 그러면 POW라는 것은 prisoner of war. 그래서 전쟁 포로를 얘기하죠. 이들은 be subjected to 이하를 겪었다 당했다 이런 내용인데 역시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쉽게 말하면 아주 혹독한 대우를, 처우를 겪었다 이 내용인데 확인 다시 해보십시오. severe는 어색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Parents' harsh words might make teen behaviors worse. 부모님의 그 아주 가혹한, 혹독한 말이 발언이 10대들의 행동을 더 안 좋게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말상으로는 구분 불가합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severe, 어색합니다.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말 할 때는 harsh라는 말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difficult not to take harsh criticism personally 혹은 severe criticism personally 했는데요. take 뭐뭐 personally 그러면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다, 사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인데 not이 붙었죠. 그러니까 사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거 어렵다. 그런데 무엇을요? harsh criticism 강한 비판이죠. 혹독한 비판이죠. 좋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severe criticism 알아듣는데 지장 없고요. 그런데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사전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알아듣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험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is winter is harsh. 아주 좋습니다. This winter is severe. 둘 다 상당히 좋습니다. Harsh는 어떤 추위로 인한 불쾌함 혹은 불편함 쪽에 초점이 주어지고요. Severe는 그로 인해서 추위로 인해서 갖는 어려움 같은 것이 굉장히 크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re are harsh truths in life. 복수형으로 했네요. truth를요. 그러면 여러 진실이 있다는 얘기고 삶에는 그러한 아주 엄혹한 진실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Severe truth에도 알아듣습니다. 이 경우는 못 알아듣고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harsh가 좀 더 좋게 들린다는 거죠. 역시 관점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Everyone is facing harsh realities. 모든 사람은 엄격한, 심한, 가혹한 현실을 겪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Severe realities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harsh가 좀 더 잘 어울리죠. 잔인하고 아주 불쾌하고 불편을 초래한다. 마음이겠죠. 그러한 또는 마음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을 끼칠 때 harsh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a harsh critic 혹은 a severe critic 이렇게 했는데요. critic은 비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죠. 둘 다 아주 좋거든요. 단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게 harsh를 쓰면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다는 느낌이 있죠. 반면에 severe를 쓰게 되면 판단이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엄격하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느낌에서는 이 경우 둘 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harsh와 severe 비슷합니다. 그리고 섞어 쓴다고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말에는 이러한 형용사가 더 잘 어울린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처음에 제시한 그러한 원칙적인 뉘앙스들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더 높은 이해가 가능하실 거다라고 확신이 갔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방해하다, 막다라는 단어가 영어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처음에는 impede 그리고 hinder 이 두 단어 있는데요.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